네, 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FOMC만 쳐다보니까, 네.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는지도 시장에서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를 두 번은 인상해서 지금 1.25%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까? 네, 워낙 미국에서 긴축을 세게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이 이목이 그쪽으로 좀 몰려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시장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게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세가 사실 이렇게까지 넓어질 거라도 확진될 거라 예상도 예상을 못 했었잖아요. 지금 10만 명이 넘어간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연속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런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잇따라 기준금리를 연달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연달아 두번 올린 것도 2007년 7월 8월 연달아 올린 거 이후로는 14년 만에 이렇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 올리게 되면은 사실 역사상 유례 없는 세번 연속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가파르다 이런 분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지금 시장 금리는 많이 미국의 자극이 워낙 긴축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한은마저도 연달아 세번 올리게 되면 시장 금리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뭐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출 이자 많이 올라서 뭐 가계나 뭐 자영업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안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괜찮냐고. 너 지금 대출 받는 거 내가 알고 영끌에서 있는데 괜찮아? 뭐 이렇게 안부 전화를 또 받아보기도 할 정도로 아무래도 그 정도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가뜩이나 좀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좀 경기 회복세를 짓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까지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도 아마 저 같으면 올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이게 올리는 인상론자들이 소수긴 한데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떤 쪽을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올리는 인상의 무게를 두는 쪽은 그 최근에 물가 급등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에 3.2% 올랐는데요. 이게 9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3%를 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 한번 오른 다음에 11월, 12월, 1월 이렇게 연달아 넉 달째 3% 상승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특히 뭐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사실 뭐 물가 상승 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뚜렷하게 개선될 기미가 없다. 이래서 국제 유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거의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이미 90달러 넘어섰고 그렇게 근접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하다. 이 상황에서 뭐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놓치게 되면 하반기에 올리게 되면은 그때 많이 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뭐 동결이 소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 논리 자체는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1.25%고, 네.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 3%가 넘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긴축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재호 총재님이 이제 마지막인데 네. 나중에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한번 올리고 나가고 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뭐 이번 금통위도 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또 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이후에 전체적인 통화 정책 방향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주열 총재가 이제 3월 말까지 임기니까 사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는데 뭐 차기 정부가 또 어떻게 들어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그런 거를 이제 제외하고 본다고 해도 올 연말까지는 한 1.75%까지는 오르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다수의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 번 올려야 되거든요. 0.25%포인트 올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그 두 번 올린 시점이 또 언제 올릴 것이냐. 그래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올리게 되면은 약간 여유가 있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리는 식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올리지 않게 되면은 하반기에 두 번 올리는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인플레 압력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대응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하반기에 올려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런 1.75까지 올린다는 데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동의하는 반대 상반기 하반기 어떻게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는 올린다. 네. 금리는 좀 더 올라갈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놓고 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